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머니를 주말에 두시지 않고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 드림 기분 좋은 주말입니다. 활기차게 문을 열어볼게요. 김우현입니다. 이제 정말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중에 뒤돌아보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추웠다라고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 이렇게 얼어있는 꽁꽁 날씨 그리고 여러분들의 꽁꽁 얼어있는 계절을 머니 키워 드림이 따뜻하게 녹여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데일리 TV 최고의 전문가님이 오늘 여러분 들의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종목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니까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한 전문가님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한선호 전문가님 나와 계시네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네. 이렇게 딱 걸어오시는데 약간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복장도 아니었는데? 아니, 이유가 있는데 네. 전문가님이 요즘 저희한테 찝어주시는 히든 공략주 네. 정말 선물 같은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타 할아버지? 아, 네.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뭐 산타 같은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일상적이라서 예, 주식 투자론이 워낙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저점을 대부분 한다라는 게 좀 지루해할 수가 있어요. 안 움직이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게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저점 투자를 잘 안 하시고 올라간 종목들을 공략하시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기 자체가 돼 있다라는 게 이 시장의 순환매가 좀 돌아갈 수 있는 그 요인들을 접목해서 그에 맞는 종목들로 편성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이슈가 돼서 급등을 하고 내가 좀 좋은 단가에 편안하게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주식 투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좋은 정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한 시간 집중해 보도록 할 거고요. 전문가님과 오늘 방송 이렇게 끌어가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이번 주에 있었던 시장 상황과 이슈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주셨던 히든 공략주가 정말 어마어마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리뷰 시간 짧게 가져볼 거고 전문가님만의 기법입니다. 빌드업 매매 기법 강의 자세하게 들어볼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히든 공략주 두 종목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전문가님 시장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 주 시장 뭐 무난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이랑 이슈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번 주 시장은 정말 좀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에 있어서 일단 좋았던 부분은 딱 하나 꼽을 수 있죠. 주식 양도소득세. 제가 이전 여기에 나와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10억에서 50억, 30억 정도로 상향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드렸는데 그에 맞게 상향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을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몇 년 정도 하셨다라면 아실 거예요. 이 권리락 배당락 전에 증시가 폐장일 전 이틀 3일 앞두고 개인들의 매도세가 너무나도 커요. 이 개인들이 일반 저희 같은 뭐 이런 개미들보다는 정말 슈퍼개미, 뭐 흔히들 말해서 세력, 이런 사람들이 뭐 50억, 300억, 500억 이런 식으로 정말 큰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식을 빠르게 매도하는데요. 그 부분이 일단 피해갔기 때문에 이번 증시는 오히려 호재의 여파를 받으면서 그렇게 상승을 하는데 좀 뭐 기름을 부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까지 이번 주죠. 이번 주 어제까지 괜찮은 시장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수 있었을 거예요. 일단 코스피 시세를 한번 보고 갈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5거래일이 이런 식으로 쭉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거래하고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기본적으로는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리지 않고 어느 정도 시세 상승을 보였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주식론은 예를 들어 주가지수가 이게 한 6% 정도 올라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곱하기 5 정도를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거둬야 될 수익은 30% 정도 수준을 목표하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주가지수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 주가지수가 내려가고 하락장에는 제가 생각하는 이 주식 투자론에선 사실상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좋고 정말 강세를 보일 때 우리가 수익을 많이 얻어야지 시장이 안 좋을 때 수익을 많이 보려는 욕심 자체를 부려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관리를 하고 내가 다음에 더 올라갈 종목을 저점에서 모아나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더 높은 수익을 올려가고 그에 맞는 수익금을 좀 챙겨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괜찮고 다음 주도 저는 괜찮게 완만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24년 초에도 나쁘지 않은 시장이 연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점은 어느 순간 찾아와요. 그 고점에서 우리가 현금 확보를 또 잘하고 그 뒤에 내려올 수 있는 이 주가의 파동을 이해하면서 이 고가에서 매도 다시 저점을 보고 진입하는 그런 투자를 하시기 위해선 노란톡에서 제가 이런 시장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니까 한번 오셔서 매일매일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수급 자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3거래일 정도를 매도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외국인 기관이 많이 받아주면서 수급적으로는 괜찮은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연말 그렇게 부담 없이 보내실 수 있는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나스닥 증시를 우리는 많이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 다우지수 나스닥 증시 최근에 하락이 한번 있었어요. 한 1.5% 정도 하락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상승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정말 견고한 그런 시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증시가 마감이 되었죠. 그것도 나스닥에서는 한 0.2% 정도 상승으로 그렇게 기분 좋게 마감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공략하는 것도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 잘 정리하셔서 그렇게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저는 되게 이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드리고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이런 이슈가 나올 때 바로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이슈를 내가 알고 난 뒤에 그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요. 그리고 난 뒤에 내려왔을 때 또 공략하기엔 너무나도 좋거든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수급이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를 정리해 드릴 때 항상 이런 이슈에 어떤 종목들이 있구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뜨거웠던 테마는 저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CXL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이 두 가지 반도체 업종이 가장 강세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제가 어부부 반도체, 온 디바이스죠. 그다음 CXL 같은 경우는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네오셈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에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대세 상승. 제가 이 퀄리타스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이 빌드업 매매 기법 때 설명시켜드린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한 60%, 70% 정도 올라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종목들이 항상 좀 이슈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SL 관련해서 가장 강세였고 이쪽 생큐파월 이때 당시에 이제 미증시도 많이 올라갔고 FOMC 결과 발표가 있었죠. 금리는 동결을 했어요. 동결을 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고 이번에 파월이 이야기한 걸 한번 정리해보면 점도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파월이 중요하게 보는 CPI 지표나 PCE 지표나 이런 부분들에서 다 괜찮은 그런 지표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정짓지는 못했지만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주식 투자는 뭐예요? 저는 주식 투자가 결과를 나온 걸 좋아하지 않아요. 결과를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 다 끝이에요. 끝물이 많고 항상 주식은 미래 기대 반영감, 이 기대를 하고 있을 때 주가의 횡보, 이때가 가장 좋은 먹거리가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가 되고 주식 투자를 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해 나간다면 그에 맞는 종목들로 정말 좋은 수익들 얻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가 최근에 좋은 시세를 보였고요. 더군다나 이 ILA라고 해서 이쪽에서 이제 세금 감면 혜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재생에너지 이쪽도 제가 좀 자주 보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종목들이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자세하게 볼 종목들을 제가 업종들을 모아서 가져왔으니까 이 다음 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갤럭시 글라스 등판 빨라진다. 애플에서도 계속해서 VR 가상현실 이쪽으로 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 갤럭시에서도 이 글라스 등판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소 또 소외되고 안 보고 있는 그런 업종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메타버스나 VR 관련주
또 미디어 관련주, 컨텐츠 관련주 이런 쪽으로 좀 시세를 살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볼 때 항상 그런 쪽으로 좀 테마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오징어 게임 2가 나오고 그 세트장이 공개됐다. 그럼 우리가 미디어 컨텐츠를 봐야 되고 거기에 투자 심리가 좋을 것이다. 그래서 위직 스튜디오가 정말 강세를 보였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만 봐도 접목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떠올릴 수 있으니까 이 주식 투자가 사실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 사실 뭐 저는 정말 반대론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이 그림 차트로 뭐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림은 정말 가격 용도일 거예요. 지금 예전에 뭐 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예를 들어 3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적인 요소를 그냥 내가 이전에 얼마였고 지금이 얼마인 정도로 보는 거지 이 그림으로 될 수 있는 거 절대 없어요. 예, 이건 제가 확신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 그림에 취해서 뭔가 차트 분석만으로 뭘 해보려면 사실 쉽죠. 왜냐하면 그렇게 다가가는 이유는 그림을 보는 게 쉬워요. 쉽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내가 배우면 뭐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후행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될 수 없다라는 걸 이해하고 항상 이런 이슈들을 정리하고 관련 종목들을 살펴간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바로 나오죠. 애플 비전 프로. 그래서 메타버스나 VR 관련주 꼭 살피셔야 되고 제가 좀 그에 맞는 종목들도 오늘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보면 항상 이거는 좀 이슈가 돼요. 로봇 쪽이 그래도 여러분 정말 대세 상승을 많이 보였는데 22년, 23년에 근데 최근에는 사실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다소 강세 시세는 못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료가 많이 소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려온 이슈 또한 좋은 건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좀 신선한 걸 좋아하거든요. 새롭게 나오는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이슈가 됐고 그러다 보면 기대감, 이런 새로운 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에서는 반응을 또 덜하게 됩니다. 이런 분석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을 많이 보다 보면 저는 이 시장과 가장 가까운 그런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좋아하는 종목들을 제가 매수하고 추천하고 하는 거지 저만 좋아하는 종목들을 절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거는 나랑 종목과 사랑에 빠져서 끝나는 경우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시장이 좋아하는 종목을 내가 미리 산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 하나 따위를 그렇게 분석하는 거를 그렇게 높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나만 좋게 봤는데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해요.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나 혼자 그냥 수소 쓰다 끝나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런 주식 투자보다는 너는 지금 몰랐지? 근데 나는 이거를 먼저 샀어? 앞으로 이런 이슈가 돼서 너도 나도 좋고 고가에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보시는데 재미있는 투자가 되실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AI 우주항공 12대 국가 전략 기술 공식 확정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리해서 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기술 패권 경쟁을 주도할 12대 국가 전략 기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 수소, 사이버 보안 등등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업종만 봐도 이렇게 많아요. 업종만 봐도 12개 업종이라 여러분들이 이게 관련된 종목은 진짜 도대체 뭐가 있지? 사실 저는 이런 관련 종목들이 이미 모니터 앞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순환매에 대해서 이해도가 빠르고 관련 종목들이 뭐 예를 들어 뭐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 어떤 종목이 어디 뭐 어느 정도 가격대에 위치해 있고 뭐 예를 들어 지금 JEO라는 종목 또는 컨택이라는 종목 다 우주항공 관련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은 어디 지금 어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이 괜찮은 시세 흐름을 보이고 또 가지고만 있어도 수익이 빵빵 터지는 그런 스윙률을 한번 보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살펴서 과시 종목들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재미있게 투자를 해서 24년에 좋은 수익들 한번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저 한선호와 함께 선호 종목들 한번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12대 국가 기술에서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또 이슈까지 체크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수급이 쏠리고 있는 돈이 들어오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혼자 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전문가님이 장중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하는 종목과 섹터들 찝어주고 계시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만 있으시면은 누구든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가 다들 있으실 텐데 카메라를 먼저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카메라를 켠 채로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QR코드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화면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참여 코드 1212 누르면 누구든지 입장하실 수가 있고 또 안에 있는 내용들 모두 무료로 전문가님이 제공하고 계시니까요. 지금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조금 힘드시면 문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가 샵 3772번입니다. 건당 100원 발생하는데요. 한선호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저희한테 지금 문자 바로 보내주세요. 답장으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게 링크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링크 통해서 편하게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참여 코드 1212 눌러주시면 되고요.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장중에 뭐 찝어주시는 종목들 그리고 말씀해주신 섹터들 여러분들 특히 지지난주에 그 어보브 반도체라는 종목 저희 강의에서 말씀해주셨는데 너무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종목들 계속 체크해주고 계시니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시장 한번 체크를 해봤고 네. 이어서 제일 시청자분들이 또 기다리시는 시간 중 하나예요. 2주 전 히든 종목 위즈익 스튜디오가 저희 방송 이후에 무려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종목들 리뷰 한번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잘 가더라고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어떤 흐름을 좀 보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고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위즈익 스튜디오 제가 말씀은 그때 이제 오징어 게임 2 관련 해서 뭐 쇼박스라는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종목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자신 있게 좀 권해드렸는데 그 뒤로 제가 언급드리고 난 뒤에 바로 상한가에 진입하고 추가 상승까지 한 제가 한 41% 정도를 기록했는데 41% 정도 고가를 찍고 그다음에 조금 급락하는 흐름도 보이면서 현재 그래도 제가 언급드린 가격대보다는 높은 지점에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이번엔 단기 파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올라갈 때는 항상 매도 시점 좀 잡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내가 만약에 41%까지 수익 구간을 봤던 게 급락을 다시 해서 20% 구간까지 내려가요. 그럼 왠지 내가 20%를 손해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들어요. 그러면 더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라는 데 있어서 항상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올라가고 더 올라가는 걸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 한 번에 매도를 하기보다는 올라갈 때 내가 여기에서 절반, 또 절반, 또 절반 이런 식으로 조금 심리를 개선하면서 내가 좀 편안하게 가져간다. 그러니까 매도하고 더 갈까 봐 그 두려움에 잘 못 팔다가 다시 내려오면은 왠지 40% 수익 구간했던 게 20%가 되면 손해를 본 것 같아요. 20%가.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투자하시면 내가 40% 수익을 얻었지만 이걸 다 못 챙기고 오히려 20%에서 또 더 내려와서 10% 구간에서 챙기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땐 올라갈 때 내가 분할 매도를 한다. 그래야 올라가는 것도 전혀 두렵지 않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절반을 매도한 거를 새로운 다른 종목에서 또 저점에 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트레이딩, 자금 운용 기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앞으로도 알려드릴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위직 스튜디오 같은 수익에서는 우리가 조금 분할 매도를 해서 다가갔다라면 다시금 접근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저점대가 형성이 돼 있고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 공략하신다라면 또 저는 괜찮게 공략이 가능한 그런 가격대라고 생각하니까 처음 수익을 보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공략하신다라면 저는 이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종목이 이정재 정우성이 투자를 하면서 대박을 쳤어요. 300에서 400% 이상 상승했는데 그에 따라서 강세를 같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직 스튜디오 다음 주에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 SAMG 엔터라는 종목이에요. 티니핑 관련해서 너무 귀여운 캐릭터가 있다. 정말 이게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저는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날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이나 또는 손주, 손녀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무래도 손주 선물을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 장난감으로 해드리는데요. 거기에 맞게 최근에 가장 핫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번에 판교점도 오픈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어쨌든 이런 수익들을 얻으시고 사실 금요일 날도 한번 급등을 했어요. 금요일도 16% 정도 급등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다시 급등을 한 거예요. 그거는 뭐였냐? 텐센트에서 티니핑 시즌5를 오픈했는데 거기에서 오픈하자마자 또 시청률 1위에 이렇게 등극했다는 소식이니까 앞으로 또 괜찮은 이슈가 지속해서 좀 나올 그런 종목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티니핑 판교점이 오픈을 했대요. 티니핑 월드.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때 손주 손녀나 또 아들이나 딸이나 뭐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한번 방문하셔서 즐겁게 구경하시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하고 오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은 더 좋죠. 수익도 얻고 또 아이들도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SAMG 엔터 정말 수익 축하드리고요. 여기에선 제가 못 넣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앱클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걸 제일 기대했거든요. 근데 앱클론이 바로 이번엔 터지지 않았는데 금요일날 정말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어요. 제가 언급드린 가격보다 조금 높게 마감을 했고 큰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안 드리는데 앱클론이라는 종목 정말 다음 주에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 오늘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음 주에 앱클론 진입은 꼭 한번 해보시면서 좋은 수익들 한번 그렇게 기대해보시기 바랍니다. SAMG 엔터까지 정리해드렸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어부호 반도체요. 정말 가장 높은 상승 시세를 보였던 여기에서 수익 이게 제가 수익을 봤다가 아니라 거기 노란 뚜껑에서 올려주신 분들의 수익 인증을 짜집기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46%, 41%, 뭐 39%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저는 추천을 하고 저 혼자만 막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저로 인해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런 인증을 올려주는 거를 정말 기분 좋게 생각하고 그런 식의 일에 대한 저의 기분 좋음 이런 거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좀 좋은 종목들을 선정해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정말 이 수익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 발생이 되는구나. 진짜 내가 가지고 3% 뭐 이런 단기 수익이 아니라 가지고 있었더니 막 20% 올라가고 30% 올라가고 40% 올라가는 게 정말 꿈에 그리는 뭐 예를 들어 뭐 그렇게 어려운 수익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도 한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박자가 맞으면 여러분 이렇게 저점에서 금방 고점으로 75%라는 구간이 올라가요. 주가가 정말 고가에서 잡아서는 사실 여러분 정말 3% 뛰기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주식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 고작 3%를 먹자고 투자하기에는 내 소중한 돈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권해드릴 때 고점의 종목 이런 거 분석? 아니 누구나 할 수는 있죠. 근데 여기에서 맞출 수 있는 사람이 100%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100%를 원해요. 왜냐하면 100%가 안 되면 너무 위험하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분석 따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저점을 공략해서 사서 그렇게 좋은 거 네가 알았으면 여기에서 얘기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얘기해야지 왜 올라온 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뭘 더간에 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요. 저처럼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알았으니까 여기에서 얘기했다고요. 저는 이 논리가 정말 주식시장에서는 필요하고 저처럼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 다 올라간 걸 가지고 분석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의미를 두지 않거든요. 그렇게 좋은 거는 우리가 밑에서 사서 올라와서 이렇게 수익을 보고 즐기자. 저는 정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주식 논리는 변하지 않아요. 무조건 이렇게 할 거고 왜냐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정말 제일 자존심 상하는 거. 제가 여기에서 뭐 더 올라갈 것 같다고 샀어요. 3% 단타 뛰기 고작 3% 먹으려고요. 근데 여기서 내가 물리고 마이너스 15%가 돼요. 그럼 뭐예요? 여기 저점에서 산 사람들 이 고가에서 수익 확보를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단타 친다고 난 3% 더 먹자고 단타 쳤다가 이 저점에서 산 사람들 수익 확보를 시켜주고 나는 15% 물렸어요. 이것만큼 최악이 없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는 정말 너무 싫은데요. 돈을 떠나서 아니 자존심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투자를 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싫기 때문에 고가에 있는 건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사주지 않아요. 사줄 마음이 없고요. 왜냐하면 저랑 앞으로 계속 같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런 구간에 사서 뭐 50%든 40%든 먹고 우리가 나오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는 50% 수익인데 너 이거 나는 50% 수익에 팔 거야? 뭐 말은 하고 파는 건 아니죠. 근데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게 팔려요. 근데 그 사람은 이게 더 갈 것 같아서 사는 거예요.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고점과
것 같은데 넌 이게 더 갈 것 같아? 그래 한번 열심히 해봐 하고 매도해주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난 50% 수익이 생기죠. 그 사람이 사서 뭐 5%를 가든 10%를 가든 그 사람이 올라가면 잘한 거긴 하죠. 근데 내려가면은 봐봐 넌 이 저점에서 샀어야지 왜 고점에서 사서 그렇게 고생을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주식 투자론이 조금 더 저점에서 사고 내가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한다. 꼭 이렇게 여유 있게 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하는 논리 주식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노란 똑방 와서 지켜보시면 아 진짜 이 사람이 TV에서 나온 이야기 그대로 주식 투자를 하네라고 같이 공감하시고 즐기시게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저와 함께 한번 주식 투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버반도체에서 정말 좋은 수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바이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제가 노란 톡방에서 이거는 이제 TV에서 공개하지는 않았고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종목이에요. HLB 생명과 그리고 HLB 이렇게 두 종목이 있죠. HLB 같은 경우 이제 라보세라니 판권을 갖고 있고 그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 본주고요.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익을 이렇게 가져가는 회사로 볼 수 있는데 두 종목이 사실 번갈아 가면서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동일한 흐름을 가지는데 HLB가 더 강할 때가 있고 또는 생명과학이 더 강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HLB가 훨씬 강했어요. 제가 이 동일한 수치, 제가 동일하게 접근한 그날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게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 24%가 올라왔어요. 근데 HLB 같은 경우는 54%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HLB를 공략했다면 50% 이상 그렇게 수익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생명과학을 추천했기 때문에 24%의 수익도 사실 며칠 만에 올라온 대단한 수익이긴 한데 저로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24% 수익을 봤음에도 더 높은 지점을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주식에 대한 수익에 대한 욕심이 정말 누구보다 높고 그거를 구비하고 만들어갈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정말 높은 수익들 그렇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HLB 생명과학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전문가님이 히든 공략주, 저희 방송에서 말씀해주신 종목들이 정말 너무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한선호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신뢰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여러분들 그 SAMG 엔터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었죠? 하나? 상한가 어떤 종목? 위직스튜디오. 이 두 가지 종목이 저희 방송 나온 이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제2의 위직스튜디오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오늘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이 아무래도 이런 종목 저희 방송에서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중에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장중에도 투자 전략 실시간으로 챙겨주고 계시니까 함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방송에서 주셨던 종목들 언제 매수 매도 타이밍 잡아야 하는지 적절한 시기까지 알려준다고 하시니 반드시 이런 내용을 체크하시고 장중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요. 스마트폰을 먼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켜주시고요. 기본 카메라 다들 있으시죠? 카메라 실행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카메라를 켠 채로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검은색 이 QR코드 나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를 켠 채로 화면 가까이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한 1초, 2초 정도 기다리시면 그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나오시잖아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안에 있는 내용들 모두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함께 해보시고요. 참여 코드 1212 누르면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셔도 되시는 거 아시죠? 샵 3772번으로 건당 100원 발생하는데 한선호라고 전문가님 이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오픈 채팅방 링크를 바로 전달드릴 거예요. 클릭하고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거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장중에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네. 저희 입장하면 어떤 도움 받으실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정말 시시각각 변해요. 시장은 사실 오늘 제가 예상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지만 네. 월요일, 화요일 또 바뀌어요. 그때 돼서 예상하는 범위가 바뀌기 때문에 그에 맞게 이슈 정리를 다시 하고 또 그 관련된 종목들을 새롭게 편성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말 노란 톡방 진입하셔서 새롭게 말씀드리는 그런 종목들을 또 한번 잡아본다라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보다 더 높은 수익을 아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제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또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든든하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12월장 그리고 2024년 여러분들이 또 1월장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시면서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문가님의 빌드업 매매 기법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종목들, 위즈익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 모두 네. 빌드업 매매 기법으로 발굴하신 건가요? 아, 그럼요. 네. 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 주식 투자의 모토로 삼는 거는 정말 보다 낮은 지점에서 좀 여유 있게 가지고 있자. 정말 이 심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불안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불안하고 주식이 안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좀 휩싸이게 되는데요. 그거는 내 매수가에 따른 내 생각과의 기분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가격에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저점, 그런 거 저점은 뭐예요? 내가 사고 더 이상 밀리기가 어려운 구간, 그런 구간에서 조금은 시일 투자라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꼭 내가 사서 지금 거래가 붙은 종목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전 뭔지 알아요. 거래가 붙은 종목. 막 파동이 있어서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아요. 사실 그런데 그런 종목들 자체는 정말 위험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거래량이라는 걸 가지고 주식을 분석한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거래량은 뭔지 아세요? 제가 뭐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걸 맞추는 거랑 거래가 터지는 걸 맞추는 건 동일한 거예요. 네, 이 동일한 걸 가지고 거래량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 그 말은 뭔지 아세요? 다 올라간 걸 가지고 거래량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랑 동일한 거예요. 올라간 거 가지고 뭘 분석을 해요? 거래량이 붙은 거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무당이나 누가 신유와도 맞추기가 어려워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와도 맞추기가 어려운 거를 내가 여기서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물리면 마이너스 40%에 내 본전 아까워서 갖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잘 먹어봐야 5% 먹고 이 5% 먹으려고 마이너스 40%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투자를 왜 하냐 이거죠. 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요. 거래가 붙고 세력이 들어왔다 올라갔다 이야기하고 여기서부터 거래를 한다고. 저는 내가 여기에서 사서 이렇게 좋은 거라면 거래가 터질 이 종목을 미리 사서 갖고 있다가 올라와서 수익을 확보하는 주식이고 그렇게만 봐요, 주식을. 저는 왜냐하면 저도 이런 투자를 해봤죠. 왜 안 해봤겠어요? 저도 주식 투자를 18년 동안 했는데 처음에 이걸 하다가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어렵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내가 정말 좋은 투자 방법을 한번 설계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그럼 상승과 거래량은 같네? 내가 거래량이 많이 터질 종목을 미리 사두면 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제 기본기가 다져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거래가 터지기 전에 사두고 그리고 난 뒤에 올라가면 매도를 하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주식 수익 인증에서 하나 말씀을 제가 못 드린 건데 이거 한번 보고 가시죠. 이거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량이라는 논리를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제가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그 야스라는 종목인데요. 수익률은 한 20% 가까이 이렇게 또 발생이 됐어요. 며칠 안 걸렸습니다. 불과 3일, 4일 정도 만에 올라온 수치라 정말 대단히 기분 좋게 우리가 금요일날 올라왔던 수치예요. 왜냐하면 이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절대 안 깨지는 신기술로 폴더블 시장 장악한 야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하니까 어때요? 거래량이 올라오죠. 그럼 거래량이 올라온 지금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좋은 걸 알고 있었으면 여기서 사놔야지 왜 거래가 터지고 뉴스가 나온 걸 사냐 이거죠. 여러분 뉴스 이런 확정은 좋은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거지 새로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이걸 물론 단타성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정말 물리면은 마이너스 5% 10% 또 금방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올라갔던 건 빠르게 내려오니까요. 그런 걸 안다면 주식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주식 투자로는 항상 좀 잠잠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사는데 그게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소 어렵게 느낄 수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지만 기본기를 우리가 어떻게 닦아나가느냐에 따라 앞으로 몇 년 뒤가 달라지실 거니까 정말 정석적인 투자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스에서 좋은 수익이 있었다는 거 한번 더 정리해드리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빌드업 매매 기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항상 이렇게 뭐 축구를 비유하는데 축구에서도 슛을 넣기까지 이
우리 골키퍼에서 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골대에서 상대방 골대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바로 슛 때려서 올라가서 수익을 보거나 이렇게 뭔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빌드업이 뭐냐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공격 상대방 골대까지. 그리고 난 뒤에 슛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구간이 있어야 내가 기간 투자를 정확하게 하고 그 뒤에 40%, 70%, 80% 이런 수익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주식 투자에 접근하기보다는 정말 이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부 반도체는 다시 한번 준비한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을 때 이 차트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었던 차트 우리가 CXL 또는 새롭게 온 디바이스 AI 뭐 이런 제주 반도체 때문에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에 후발된 종목으로는 이 어버 반도체가 좋은 시세를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뒤로 올라갔던 시세가 보세요. 여러분 거래량이 어때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지점이 여기니까 이쯤이에요. 거래량이 거의 없을 때예요. 보세요. 지금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차트나 거래량은. 그대로 보시면 거래량이 없을 때 밋밋할 때 이럴 때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때요? 거래량이 터지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거래량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 아니 거래가 200억, 500억 거래대금 터졌다라고 이게 세력이 들어왔다? 세력이 들어왔는데 며칠 동안 또 왜 내려요? 세력들은 돈은 잠자고 있는 거네요. 그 사람들도 또 손실을 보네요. 그렇게 자꾸 뭔가 내려가면 세력이 뭘 한 거고 개미 턴 거라면 뭐 모든 건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건데 그럼 주식 투자 왜 해요? 저는 제가 만들어 먹고 제가 키워 먹고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투자를 원하지. 아니 그럼 내 종목은 세력이 다 하는 거면은 전 진짜 주식 투자 안 한다니까요. 그 내 걸 왜 내 돈을 왜 니들이 마음대로 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자꾸 탓을 대고 핑계를 대면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명한 주식 투자라는 건 좀 잠잠할 때 사고 고가가 되고 뜨거워지면 봤지? 저는 여기에서 얘기했던 이렇게 올라갈 걸 예상해서 좋다라고 말씀드려서 그 좋은 걸 여기에 사두고 여기서 파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한번 더 정리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다소 다른 전문가들이랑 얘기하는 게 많이 다를 거예요. 정말 세력 따위는 있지도 않고 세력을 이용하고 외국인 기관을 이용하는 게 우리 투자지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뭐 주식이 흔들린다? 그거는 정말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남 탓 따위는 없는 사람이고 오직 저로 인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수익을 얻고 또 다음 종목들을 발굴해 나가고 이런 투자를 정말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말이 틀리고 뭐 바뀌는지 한번 계속 노란 독방 의사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종목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노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가져온 이유예요. 이 종목도 한번 수익을 봤던 종목이에요. 제가 수익을 받고 기분 좋게 이렇게 나왔던 종목인데 지금은 다시 다음 주에 좀 살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보세요. 자 주가가 이전에 고점을 치고 내려왔어요. 제가 이노 시뮬레이션 들어갔을 때가 이쯤이에요. 이쯤 들어가서 한 13% 정도를 기분 좋게 이렇게 수익을 챙겼는데 그 뒤에 이평선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자, 60일선을 가볍게 올라타면서 추세 방향을 위로 꺾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이제 터지기 전이고 그럼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정도는 좋아요.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뭔가 특이하다. 왜냐하면 이슈를 한번 또 그려볼까요? CES가 있죠. 24년에 CES라고 가전 박람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저는 핫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그다음에 메타버스, VR 이쪽으로 시대가 정말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 기대감이 발생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써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럴 때 우리가 접근을 해야 이 뒤에 거래량이 터져서 급등을 할 때 봤지? 여기서 사두니까 여기에 3만 원 가까이 왔을 때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게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본기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고 정말 좋은 종목이라면 벌써 미묘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체크해서 보신다라면 정말 좋은 투자 수익이 만들어지고 이거는 일정이 확실히 있어요. 내년에 CES 24년 1월 9일부터 하는데 그때 기아가 출범을 하면서 이번에 기아 현대차 시세가 정말 좋거든요. 기아가 얼마 전에 목요일날 6%인가 급등을 했어요. 이 35조 되는 대형주가 6%를 급등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자금이 지금 현재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또는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몰려가고 있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시장의 그림을 보고 있고 또 그에 관련된 종목을 사실 기아를 할 건 아니죠. 기아를 해봐야 뭐 4% 5% 수익을 볼 텐데
기아보다는 조금 더 파괴력이 강하고 우리가 한번 들어갔을 때 그래도 한 20% 정도 그렇게 한번 수익을 목표할 수 있는 종목은 저는 이노시뮬레이션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한번 다음 주에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 바이젠셀이라는 종목인데 바이오 종목에서는 정말 가격이 올라가질 않았어요. 보세요. 자, 고점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그냥 여기에 있어요. 그럼 너무 좋잖아요. 밀릴 게 없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앞으로 기대감이 계속해서 발생될 여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바이오 종목을 또 하나 살핀다면 이 바이젠셀 한번 지금 구간이 괜찮다라고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퀄리타스 반도체인데 이 61%가 상승됐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때 당시 차트가 왜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빌드업 기법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구간에 있었고 그때 당시에 26,850원. 근데 불과 얼마 안 돼서 43,400원. 자, 거래량은 어때요? 발생이 되죠.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거래량은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래량으로 주식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래량은 그냥 없는 거고 주가의 흐름만 파동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내려갈 때도 거래량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붙는다. 그걸 가지고 내가 분석을 해서 앞에 주가를 알 수 있다? 없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량이 발생돼 다음에 시장에서 너도 나도 사고 싶어서 안 달 날 그 종목을 내가 미리 산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었더니 너도 나도 거래량을 샀더니 거래량이 올라가. 그럼 주가는 자연스레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게 주식의 기본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이 거래량, 세력 이런 것만 쫓아서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퀄리타스 반도체까지 정리해드렸고 제가 뭐 다음 종목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가님 만의 기법입니다. 빌드업 매매 기법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데 종목이 이미 고점에 있을 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잠잠할 때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높이 올라가는 그 수익률을 누리는 빌드업 매매 기법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방송 시간이 너무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모든 비법을 다 말씀해 주시긴 좀 부족함이 있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또 빌드업 매매 비법에 맞는 종목들도 콕콕 집어 주신다고 하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반드시 함께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검은색 박스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QR코드라는 겁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 그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를 먼저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카메라를 켠 채로 지금 화면 오른쪽 밑 QR코드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링크 하나 나오시는데 그 링크가 바로 한선호 전문가님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는 링크입니다. 참여 코드 눌러주세요라고 나오실 텐데 그때 1212 누르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거 안에 있는 내용들 모두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입장해 보시고요. 아니면 문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 발생하고요. 한선호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답장으로 바로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간편하게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참여 코드 1212 누르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이 계속 지금 시장에서 이런 이슈 봐야 합니다. 이런 종목 봐야 합니다. 모두 챙겨주고 계시니까요. 어려운 매매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드디어 시간이 왔네요. 네. 시청자분들이 제일 기다리셨던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히든 공략주 두 종목 가지고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두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파로스아이바이오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라는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장이라는 걸 한번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사실 23년 중반까지는 국내 증시는 사실 에코프로가 그냥 잡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에코프로가 올라가면서 관련 2차 전지 종목들이 올라가며 뭐 바이오, 게임 뭐 여러 가지 업종들을 솔직히 뭐 흔한 얘기는 박살을 내버렸어요. 이 시장 수급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한쪽 거대하게 올라가는 그 시총에 따라서 올라가는 그 자금으로 이 자금이 쏠려가게 되면 다른 종목들은 내려가요. 그때 당시 정말 안 좋았거든요. 바이오나 이쪽이. 그리고 에코프로만 올라갔고 에코프로가 고점을 그리고 난 뒤에는 지금 반토막이 나서 뭐 금률도 하락하고 별로 안 좋죠. 그럼 그 자금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바이오 섹터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HLB, HLB 생명과 그다음에 제넥신 등등 여러 가지 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좋은 시세 흐름을 보여요. SCM 생명과 특히 바이오 대장주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다시 수급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런 자금이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들 이 자금이 운영되고 다음에 이렇게 모여질 그런 업종의 종목들을 꼭 보셔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바이오 종목은 하나쯤 다시 넣어놓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CES 관련해서 이 슈어소프트테크라는 종목이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다음 보시면 파로스아이 바이오예요. 파로스아이 바이오가 정말 지금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백혈병 관련해서 완전 간해가 60% 이상 그렇게 올라왔고 또 일본에서 특허까지 받으면서 정말 저는 앞으로 이슈가 무궁무진한 그런 바이오 회사라고 좀 생각하는데 그에 맞게 가격 구간도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좋은 그런 구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거래가 안 터졌죠. 거래가 터지고 난 뒤에 알 거면 그때 돼서 누구나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그때 돼서 매도할 시점인 거잖아요. 거래가 터지면 누구나도 알기 때문에 미디어나 어디에서 누구나도 떠들 거예요. 그때 돼서는. 그 전에 저는 보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시켜드리기에는 좋은 가격과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요. 한 번쯤 다음 주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서 정말 넣어두신다면 17,000원, 2만 원 정도는 충분히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가격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가 돼서 그림을 그리자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목을 내가 미리 사서 그림을 그리고 수익을 보는 거지 이미 다 누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뭘 한다? 이거는 남들 좋은 일만 시켜주고 나는 손실을 보는 그런 정말 바보 같은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저처럼 거래가 좀 없고 밋밋할 때 담아놓고 기다린다. 기간 투자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파로스아이에 대해서 자체 구축한 AI 기반의 신약 개발 플랫폼 케미버스라는 걸 보유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현재까지 평가 가능한 환자의 60%가 완전 간해. 완전 간해라는 거 완전히 진짜 소멸이 됐고 지금 없어진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긍정적인 결과 발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에요. 신약 일상 효능 확인. 여기서 보시면 이제 난소암 치료용 화합물 관련 일본 특허 취득. 저는 일본에서 이런 특허를 받는다는 이 회사는 기술력이 정말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직까지 이런 기술력들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좀 우위에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파로스아이가 정말 괜찮은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또 발생될 재료가 너무 많을 거라고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될 그럴 바이오 종목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슈어소프트테크인데요. 다소 생소한 분들도 있겠지만 상장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강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이에요. 상장 당시에 강세, 그다음에 좀 가격 조정을 좀 격하게 받고 있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주가가 이 회사의 적정가가 아니라 그냥 거품을 만들었던 가격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가격에서 절대 매매를 하시면 이렇게 큰 하락을 맞게 되니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왜 이제 살펴봐야 되냐. 주가가 어느 정도 정배열을 하기 위해 좋은 구간에 또 위치하고 있네요. 거래량이 이때 엄청 많았거든요. 자, 거래량이 터질 때 사면 어때요? 자, 여러분 보기 정확하게 나오네요. 거래량이 터졌어요. 여기서 샀더니 어때요? 쭉 미끄러지죠. 이런 게 없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한 켠에 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 이런 종목들일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거래가 터졌을 때는 사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너무 위험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 다시 거래가 없는 지점에서 우리가 잘 공략해서 들어간다? 그럼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재료가 있잖아요. 이 회사가 현대차가 한 8%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지분부터. 자, 지분부터 보시면 현대차가 7.32% 가지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슈어소프트테크가 실질적으로 가전박람회에 출전은 안 해요. 하지만 현대차, 기아가 앞으로 수소나 여러 가지 자율주행이나 이쪽으로 이슈를 많이 전달하면서 그에 관련된 종목이 더 좋은 시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부터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슈어소프트테크라는 종목을 앞으로 내년 초중반까지는 충분히 끌고 가셔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저 믿고 한 달 정도만 한번 보유해 보세요. 그때 정말 뉴스가 나오고 이슈가 나와서 이 종목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런 시세들을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 저는 슈어소프트 테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자 보시면 기아의 차트예요. 기아의 최근 차트예요.
기대감이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나 현대차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CES 관련해서 CES 관련해서 내년에 초에 강세를 보일 종목은 슈어 소프트 테크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한번 매수 관점 노려보시고 이 가격적인 부분이 좀 어렵다라면 노란 톡방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한번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 한선우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두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파로스 아이 바이오스,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또 하나는 슈어 소프트 테크였습니다. CES,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대 기아차에서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문가님의 가격 전략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쉽지만 한선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선호 전문가님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머니키워드림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